Video response now. Anti-Japanese education in China, anti-Japanese education in Korea,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본 전쟁을 미화하고 다니는 다국적 아이디들이 돌아다니면서 댓글에 참여하고 수많은 다국적 아이디의 페이지와 수많은 다국적 아이디들의 동영상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당신들이 주장하는 거는 2차 세계대전의 일본 전쟁은 아시아 근대화에 앞장섰다. 특히 한국. 두 번째, 일본은 한국과 특히 중국에 많은 돈을 주었으나 이것을 두 정부가 자국민에게 숨기고 있다. 세 번째, 타이완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타이완의 근대화에 도움을 준 것을 감사하는데 왜 한국과 중국은 감사하지 않는가? 네 번째,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구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아니었으면 한국은 중국에 속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중국 공산당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니 감사해야 한다. 이게 가장 많은 주장이었고, 제가 가장 많이 본 거고, 기타 등등 정도 되고. 대부분 이제 북한 아이디, 중국 아이디, 미국 아이디, 한국 아이디, 타이완 아이디, MMO한 다국적 아이디들이 들어와서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어느 날몇 명의 괴한들이 총과 칼을 들고 남의 집에 불쑥 문을 부시고 들어왔습니다. 그 괴한들은 불법 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집주인은 불법 침입이라고 주장합니다. 불법 침입입니까? 아닙니까? 그 집에 대량 살상 무기가 발견됐고 가족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그 괴한들의 기억에는 3명이 죽었는데 왜 5명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집주인은 이들이 5명을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집에서 강간 사고가 보고되었습니다. 그 괴한들은 그집 여주인이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자기들은 벗었고 자기들은 적당한 폐해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여주인은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객관적으로 볼때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있을까요? 이 집에 골동품이 없었습니다. 그 괴한들은 골동품을 집 밖으로 옮겼을 뿐 도둑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여주인은 이 사람들이 가져갔으니 도둑질이라고 주장합니다. 남의 집 물건에 손대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였던 거 아닌가요? 그 괴한들은 이 집에 묵으면서 불편함이 있자 이 집을 좀 개조했습니다. 이게 자랑이라고 말하면서 돌아다닐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얼마나 보상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당신들의 주장이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은 일본의 과욕이 부른 그 전쟁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며 하는 지구 살지 않습니까? 그 전쟁은 한국과 중국의 국한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아물지 않은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본인들도 그 전쟁의 결국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바로잡는 것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 이런 비디오도 대부분 댓글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미화를 하면 또 거기에 또 맞춰 싸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Purity 5555. 이 아이디가 어느 나라 아이디인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일본 전쟁을 미화하는 아이디들이 티베티안이 아이디를 페이크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보이는 아이디 제가 봤을 때는 Old Bell Rachi 원 고로고로 원 레체 10041 레체
1042, 셀렐리아 창,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와서, 굉장히 그러니까 지식은 대단한 것 같아. 무슨 몇월 며칠 며칠에 사실은 한국이 죽였다, 사실은 중국이 죽였다, 몇월 몇월 며칠에 뭐 어떻게 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일본을 이렇게 방어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쟁 미화를 굉장히 하면서 다닌 이 수많은 아이디 중에 이 아이디가 퓨리티 555는 진실을 얘기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 아이디들이 티베티안이 아이디를 페이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티안 워너비 재패니스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 퓨리티는 자기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퓨리티가 너는 티벳인이고 너는 일본인으로 아이디를 페이크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아이디 퓨리티555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아이디 오두발 라체가 티베티안 who pretends as Japanese일까요? 왜 티베티안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까? 왜 수많은 아이디가 일본은 아이디를 페이크하지 않는다고 보호를 하면서 몇 년을 돌아다니는 겁니까? 당신이 말한 그 아이디들은 철저히 일본의 편에서 일본의 우익 세력의 주장을 수많은 증거를 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와서 싸우는 아이디들입니다. 왜그 아이디들이 티베티안이 아이디를 페이크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이디 퓨리티555는 취미가 telling the truth인데 진실을 말하기라고 하는데, 그럼 아이디 로키 마운틴 21과 아이디 스나이퍼 X29X는 몇달 동안 한국과 필리핀 평화에 앞장섰던 아이디들인데, 수많은 아이디들이 진실을 말한다고 하고 다니면서 이 아이디가 중국인이 아이디를 페이크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중국 아이디들이 아무런 반응 없이 조용히 받아들이거나 엉뚱한 유쾌를 어퓨즈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과 치열하게 싸우는 한국 아이디들마저도 일본이 아니라고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인이고 한국인인 내 눈에는 이 아이디들은 이해가 좀안 갑니다. 그럼 제가 또 하나, 아이디 재팬킬러 100에는 한국 아이디인가요? 이 아이디는 Funeral of Emperor 성종 of Korean Emperor 1926. 그러니까 성종 그 장례를 그 동영상을 들고 들어와서 일본 폄하를 하고 다니는 이 아이디는 절대 한국 아이디이어야 하는 겁니까? 한국 아이디들만 꼭 이러고 다녀야 되는 겁니까? 이런 아이디는 페이크 절대 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꼭 이렇게 아이디도 재팬 킬러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항상 한국 아이디는 아무리 추한 댓글을 하고 다니더라도 대변해주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아이디가 가서 한국 아이디라고 확인을 시켜주면서 추한 댓글 코멘트 난이 가득 채워져야 한국 아이디인 것 같습니다. 한국 아이디들은 닥치는 대로 싸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을 상대로. 지금 이 시기에 한국이 이거를 원합니까?